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타격이 상당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우리 기업들 정말 걱정이 클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미 제한 조치를 받은 반도체 기업들 경우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우회적으로라도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도 일본의 원자재 협력사 방문을 위해서 오늘 오후 출국을 했는데요. 김 사장은 주요 협력사 경영진들과 만나서 이 원자재 수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재 우회 확보 방안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급하게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서 봤던 것처럼 뭐 배터리나 자율차 같은 분야로도 이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거래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처럼 이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이 국산화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산화하는 데 투자 자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수요 처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베 정권이 협상을 통해서 풀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미국이 제3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해관계 측면에서 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을 둘 다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선으로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기도 힘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이 상응 조치라는 개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예. 상응 조치란 한마디로 일본산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 규정 그리고 인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일 갈등은 일반적인 무역 전쟁과 달리 상대국의 핵심 산업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면서 결국 공급망이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한일 모두가 GDP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맞보복을 하는 동안 중국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